오늘 정치 코멘트는 기촌에서 지금 어촌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2,300평 정도 농지를 우리 70, 80먹은 농인이 둘이서 짓고 있는데 이제 염소도 한 8마리 뭐 한 10마리씩 키우고 있죠. 그런데 2,300평에 이제 우리가 토지를 가꾸려면 해년마다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2014년도에 기촌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9년 10년째 접어들었는데 Y 기업이 이렇게 이 동네 우리 집 그 뒤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는 아주 뭐 동네에다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. 뭐 이장을 매수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우리 집 밑에다가 기계실을 만들어놓고 자동차 급발진을 하게 만들고 고속도로 달린데 라이트를 꺼버리고 자동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깜깜한 서해안 도로로 깜깜한 데 달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 전에는 그 농가원이라 하면서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주변에 무슨 그 경계선을 정리를 하라 하고 아주 불쾌하게 막 이 아가씨가 막 이 여자가 막 따지고 아주 불쾌하게 하더라고요. 그러면 GPS로 이게 전체적인 것을 다 1년치를 해놓고 뭐 경계선을 했니 농사를 안 지었니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1년에 봄철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여름에 걷고 여름에 또 씨앗 뿌릴 종자가 있고 또 가을에 봄동이나 이런 이제 마늘 같은 거 그런 건 또 가을에 심고 봄에는 또 감자를 심고 계절마다 다르셔서 우리는 가꾸고 나면 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심는데 전혀 말이 맞지 않은 소리를 해서 내가 이제 너무 불쾌해가지고 이제 영농일진이 뭐니 1년치 이런 뭐 리스트를 다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아주 불쾌하게 뭐 경계선을 뭐 정리하라는 등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우리 딸이 좀 그 목소리가 낯익다고 저 위에 우리 집 위에 Y 기업의 하수인들 여자 목소리하고 똑같다고 그래. 그 전에 전화로 장난칠 때 똑같은 목소리라고. 그래서 내가 농가원을 이제 찾아가서 했던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고 우리 담당 관리자가 자기들은 절대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그 시간대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. 우리 집에 전화 온 시간에. 그러니까는 지금 이 경계선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미 경계선은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을 붙이게 해서 마을 주민하고 싸움을 붙이게 해서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돈을 줘서 막 경계선을 침범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. 이게.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장 새로 이제 이장이 이제 되면서 이장을 갖다 매수했다고 하나님 그래요. 매수해가지고 지금 나는 10년 만에 비료를 안 준 건 나 처음 봤어요. 그러면서 그 이장 책임이지 자기는 책임 없다. 내가 뭐 받는 거 없다. 그런데 전 이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. 다 이게 줬는데 이래 좀 거짓말 치고 있다.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Y 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아주 함정을 파고 애를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. 지금 농사철인데 유기질 비료를 안 주니까 지금 이 저쪽에 있는 양파하고 마늘에는 이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좀 줘야지 알도 굵어지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전 그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퇴비는 85%를 받았는데 이제 기다려 보시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주 광고를 하는 게 우습지도 않다고 장난친다는 거고 다 이제 그걸 수긍하더라고요. 이미 그것이 아무리 시골 촌구석에 그 이장이더라도 그 전 이장하고 인수인계 다 되는 것을 자기가 책임 안 진다고 우리한테만 우리만 안 주는 거예요. 다른 사람 다 주고 저 Y 기업이 이제 하수인이 다 매수해서 우리가 그 치과나라든지 안과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가면은 이미 그 사람은 다 매수당했어요. 나한테 없이 치과에 다녀오면 입 주변에 염증이 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 큰일 나버렸다고 우리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기초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뜯어내고 다시 하고
안과도 너무 이게 미리 전화하고 가면은 저것들이 다 미리서 도청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게 만들었는데, 아 다른 사람들은 치료비가 똑같은 치료비인데 3-4천 원을 받는데 우리는 막 5-6만 원씩 나오더라고. 하도 이상하고. 그래서 이제 요 근교에 있는 다른 지역에 병원을 갔더니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. 너무 지금 약을 보여줬더니 이거에 비해서 너무 한 10배나 더 강한 약을 썼네요. 그리고 이러면은요, 저 눈 버립니다. 그리고 이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. 그러면서 약을 푹 줄여서 주면서 올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청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뭐 구내면 뭐 농협이라든지 뭐 우체국이라든지 거기에 뭐 하면은 불편하게 만들도록 가스라이팅을 하고 돈을 줘서 전부 마을 이장까지 매수해서 이렇게 지금 농사절에 그 저기 비료를 안 주면 어떻게 농사를 줘요? 나는 지금 이 Y 기업의 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 같은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을 기준치 30배를 갖다가 내리 쏟는 이 기업인데, 그래서 그 식수로 먹고 있는 뭐 구미라든지 뭐 포항이나 대구나 부산 시민들은 그 Y 기업이 밤이면 몰래 뭐 비 올 때 내뿜는 그 카디움을, 그것은 척추가 휘어지고 아주 치명적인 인체 치명적인 것을 지금 식수로 먹고 있죠. 참 악독한 그런 기업이에요. 지금 이 저 기업이 하순이 우리 집 뒤로 집을 짓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조용하고 뭐 경계선 쌈이라든지 무슨 뭐 농작물을 훔쳐가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저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동네를 다 망치고 다툼을 만들려고 그렇게 농가원을 갔다가 사칭해가지고 그런 전화를 하고, 농가원에서는 자기 너무 친절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.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는다고.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전화 녹음된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인터넷에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했더니 그것을 고장을 내버렸더라고요. USB인지 뭔지 그걸 고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첨단 그 기계를 가지고 또 가는 데마다 이렇게 애를 먹이고 이 농사를 못 짓도록 지금 유기질 비료가 지금 지금 처음이에요. 처음 10년이 다 됐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금 못 주게 Y 기업이 이게 이장하고 지금 짜고 이런 장난을 치는 건 처음이에요. 아 참 이 농촌에 참 이런 이장까지 또 군면 소재지에 있는 농협 까지 아주 뭐 농협 농자재 사러 가면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고, 그전엔 너무 친절했던 것이 급변하는 거예요. 저희들이 Y 기업이 하수인들 가서 장난을 치면은, 그리고 자동차도 급발진 하도록 막 자동차를 장난을 치고 가는 데마다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우리 집으로 풍기고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담을 허물어서 독을 던지고 이런 짓을 하니 아 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런 Y 기업 같은 악덕 기업이 괜히 사생활 35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방배동 집을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시세보다 3분의 1 정도 임대를 주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Y 기업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